어, 테이블을 왜 가져가지? 아, 팀별로, 팀별로. 어, 4대 3 뭔가 불리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야, 물총을 쏘네. 물총을 쏘네. 아, 잠깐만! 이거 싸움 날 수 있어요. 물총, 오, 재밌겠다. 여기서 힌트를 걸고 할 게임은 웃지마 대토론입니다. 웃지마? 웃지마 대토론. 결혼할 때 중요한 건 조건이다,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없는데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마치 몸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나라한테 웃었어. 나 언제 나 웃은 적 없어. 나 웃음을 몰라. 아, 잠깐, 근데 이거, 잠깐, 잠깐만. 이거 너무 불리하다. 아, 잠깐만, 왜 불리하는 거예요? 너하고 이거, 야, 미주하고 이거 있는데 이거 토론 되겠어요, 지금? 잠깐만, 이게 뭔데. 근데, 재성 오빠, 근데 이거 아랫님만, 이님만 보여도 쏘는 거 맞죠? 야,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우리도 돌출인들은 약간 이게, 이가 좀 약간, 이가 드러나요. 감안할게요. 얘 점점 나와, 점점 나와. 의상 걱정되신 분 우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우비가 있긴 있는데. 아니, 뭐. 그거 입는 게 더 귀찮아요. 아니, 근데 걔 어, 오빠 신세기 때 괜찮겠어요? 아, 저기 제치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치는 입히자. 현주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치는 입히자. 제치는 입히자. 제치는 입히자. 아, 너무 끝까지 하지 마요. 아,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죠. 그렇게 아니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이거 답답해요. 네가 더 답답해요. 아, 나 진짜. 파이어! 아니, 미주야! 뭐 하냐? 뭐 하냐? 너 뭐 하냐? 뭐 하냐? 야, 너 꼭. 아, 나 진짜, 진짜. 아, 지겨워, 지겨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봐봐요. 게임이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고? 웃으면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너무 웃겨. 어떡해, 나 벌써. 자, 몸풀기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오케이. 네. 나는 이거 진지하게 합니다. 왜 잠깐만! 나... 아, 내가 뭘... 내가 뭘 했... 나 벌써 웃겨. 내가 뭘 했어? 왜 그래?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좀... 잠깐만. 여기서 웃으면 어떡해. 그 볼 좀 거기서 빼. 볼 좀 거기서 빼. 아니, 볼 좀 가슴에 대지 마. 야, 언니 꽉 찬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좀 하지 말라고. 꽉 차. 진짜. 어, 언니 꽉 찬다. 하지 마. 왜 그래. 아, 혜윤이, 혜윤이가 앞서부른 거. 우와. 덥네요. 덥네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주제. 갈 수도 있어.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말없이 스킨십만 존재하는 사랑대. 말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랑대.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사랑.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사랑. 아, 스킨십만 어떻게 만지면 오빠! 자, 서로의 입장을 정하세요. 잠깐만! 우리는 말을 해야지 그래도. 맞아, 말을 해야죠. 스킨은 안 해? 그치. 어. 만져야지! 근데 스킨십을 하면은 말을 안 해. 안 해야지! 근데 말만 하면 친구잖아. 차라리 말 없이 그냥. 몸에 대화를 하는 거. 차라리 말 없이. 말 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람. 자, 선택했습니다. 뭐예요? 이 팀은 말 없이 스킨십 하는 애인이 더 좋다.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말하고 스킨십 없는 거. 시작. 먼저 토론하시죠. 아니, 웃을 게 뭐 있어? 뭐? 어. 뭐? 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저 웃음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토론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재성 오빠 웃지 마요. 알겠습니다. 토론을 안 했어요. 자, 토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스킨십을? 안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애인. 자, 말 없는 스킨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확인하고. 아니,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안고만 있고 눈을 쳐다보면 이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365일 그러고만 있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언니 나 29이에요. 나도 다 알아요. 알아! 나도 다 알아요. 알아! 그래, 미주 29이야. 이따 잠깐만, 그래서 뭐? 결론이 뭔데요? 제시 씨, 몸에 대화를 안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커지고 이러면 안... 저는 몸을 안 해요. 그럼 뭘로 하십니까? 입으로. 입으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말. 표현이 다소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